찾아와줬구나. 정말 고마워. 저기, 너는 이름이 뭐야? 정말 멋진 이름이다. 고마워. 보답으로 모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줄게. 찾아와줬구나. 정말 고마워. 저기, 너는 이름이 뭐야? 정말 멋진 이름이다. 고마워. 나한테는 특별해 보이는 이름인걸. 네 이름 내가 오래오래 기억해줄게. 보답으로 모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줄게. 이렇게 다섯이서 모험가 동료라고. 동료. 다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가면 뭐부터 할 거야? 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손에 넣을 거야. 부자가 돼서 다이아몬드로 만든 화살을 마구 쏘는 궁수가 되고 싶어. 나는 일단 노틸러스에 갈 거야. 해적이 될 거거든. 바다를 지배하는 해적. 크,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다섯이서 모험가 동료라고. 동료. 다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가면 뭐부터 할 거야? 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손에 넣을 거. 부자가 돼서 다이아몬드로 만든 화살을 마구 쏘는 궁수가 되고 싶어. 빛나는 단풍잎이라니 너무 신기하다. 착각일 것 같은데. 나는 일단 노틸러스에 갈 거야. 해적이 될 거거든. 바다를 지배하는 해적. 크, 얼마나 멋지냐. 여기는 어쩐 일이야? 뭐?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동료로서 너의 의리는 고작 이거야? 정말 실망이야. 하! 난 가겠어. 치, 순순히 보내주지 않으면 제압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는 어쩐 일이야?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동료로서 너의 의리는 고작 이거야? 정말 실망이야. 하! 난 가겠어. 치, 순순히 보내주지 않으면 제압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야, 나 대신 나이나트를 만나서 변신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줘. 헬레나님한테 그 정보를 전해드리면 내 누명도 벗겨질 거야. 나이나트는 에레브에 있어. 꼭 부탁해. 나이나트를 만나서 변신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줘.
헬레나님한테 그 정보를 전해드리면 내 누명도 벗겨질 거야. 나인하트는 에레브에 있어. 꼭 부탁해.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마. 어이, 거기 지나가는 블랙잉님. 네, 저요? 쓰고 있는 모자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제 모자를요? 왜요? 그게요, 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무슨 일이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유언을 남기셨어요. 꼭 블랙윙이 되거라. 제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블랙윙이 되진 못했지만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요. 그 모자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혹 그렇게 슬픈 사연이 빌려드리죠. 감사합니다. 거봐, 이 테스님한테 맡긴 했지? 와, 멋지다 테스. 저 안에 들어가도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처럼 순순히 속아주는 블랙잉도 없을 거고요. 일부러 속아줬다는 건가? 진짜 블랙윙이라면 그런 바보 같은 연기에 어울려줄 리 없죠. 바보 같았나? 아니야. 감쪽 같았어. 전 당신들 정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블랙윙은 적이 많으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른 질문이 있다면 대답해드리죠. 그자라면 바로 그입니다. 간부라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자식 어떻게 생겼어요? 변신하지 않았을 땐 까만 로브를 쓰고 있습니다. 좀 멍청해 보이고요. 간부들은 다 까만 로브를 쓰고 다니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래에 바로크와 같이 다니는 엘레오노르라는 간부도 로브를 쓰고 있으니 잘 구분하셔야 돼요. 멍청하게 생긴 자가 바로크입니다. 아, 많이 멍청하게 생겼나 봐.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겠군요. 저로선 당신들을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검은 마법사의 부활을 기다리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광산 안으로 들어가시면 출입구 근방에 엘레오노르의 방이 있어요. 그곳에 한번 가보시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블랙윙의 간부에 대해 정리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블랙잉님! 네? 저요? 쓰고 있는 모자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제 모자를요? 왜요? 그게요? 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무슨 일이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혼을 남기셨어요. 꼭 블랙윙이 되거라. 제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블랙윙이 되진 못했지만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요. 그 모자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슬픈 사연이 빌려드리죠. 감사합니다. 거봐, 이 테스님한테 맡기로 했지? 멋지다 테스. 저 안에 들어가도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처럼 순순히 속아주는 블랙윙도 없을 거고요. 일부러 속아줬다는 건가? 진짜 블랙윙이라면 그런 바보 같은 연기에 어울려줄 리 없죠. 바보 같았나? 아니야. 감쪽 같았어. 전 당신들 정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블랙윙은 적이 많으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른 질문이 있다면 대답해드리죠. 그자라면 바로 그입니다. 간부라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자식 어떻게 생겼어요? 변신하지 않았을 땐 까만 로브를 쓰고 있습니다. 좀 멍청해 보이고요. 간부들은 다 까만 로브를 쓰고 다니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래에 바로크와 같이 다니는 엘레오노르라는 간부도 로브를 쓰고 있으니 잘 구분하셔야 돼요. 멍청하게 생긴 자가 바로크입니다. 많이 멍청하게 생겼나 봐.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겠군요. 저로선 당신들을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검은 마법사의 부활을 기다리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광산 안으로 들어가시면 출입구 근방에 엘레오노르의 방이 있어요. 그곳에 한번 가보시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블랙윙의 간부에 대해 정리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란내를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란내를 멈추어라. 돌아가라. 아직 때가 아니니. 질서에서 벗어난 자여,
공인으로부터 손을 떼어라. 어리석은 짓을 멈추어라. 미혹한 자여, 옳고 금은 관념적인 것, 네가 믿는 정의가 옳다고 어찌 확신하는가? 나는 곧 부활하여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내 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울 힘. 이 힘을 어둠을 거부하지 마라. 너 혼자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질서에서 벗어난 자여, 봉인으로부터 손을 떼어라. 어리석은 짓을 멈추어라. 미혹한 자여, 옳고 그름은 관념적인 것, 네가 믿는 정의가 옳다고 어찌 확신하는가? 나는 곧 부활하여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내 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울 힘. 이 힘을 어둠을 거부하지 마라. 너 혼자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신전이라면 나도 조사원으로 간 적이 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몇 번 가보긴 했어. 아무 소득도 없었지만. 마찬가지야. 그래도 의례적으로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항상 닫혀있는 중앙의 문을 말하는 거야? 그게 뭔데? 너네 왜 나 빼고 말해? 검은 마법사가 그곳에? 나는 곧 부활하여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내 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울 힘. 이 힘을 어둠을 거부하지 마라.
너 혼자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검은 마법사? 시간의 신전이라면 나도 조사원으로 간 적이 있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몇 번 가보긴 했어. 아무 소득도 없었지만. 마찬가지야. 그래도 의례적으로 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항상 닫혀있는 중앙의 문을 말하는 거야? 그게 뭔데? 너네 왜 나 빼고 말해? 검은 마법사가 그곳에... 나는 곧 부활하여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내 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울 힘. 이 힘을, 어둠을 거부하지 마라. 너 혼자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검은 마법사의 봉인이? 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어디 가려는 건데? 너는 뭔가야? 정말 이렇게 도망칠 거야?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자.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얘들아, 큰일 났어! 슈가가 위험해! 그게 무슨 소리야?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단풍나무 쪽으로 갔어! 지금 단풍나무 쪽에는 슈가 혼자 있잖아! 검은 기운에 물든 몬스터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우리끼리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어! 같이 가! 생각해. 어디 가려는 건데? 얘들아, 큰일 났어! 슈가가 위험해! 그게 무슨 소리야?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단풍나무 쪽으로 갔어! 지금 단풍나무 쪽에는 슈가 혼자 있잖아! 검은 기운에 물든 몬스터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우리끼리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어! 같이 가!
되어서 친구를 돕고 싶어. 무사히 돌아왔구나. 다행이야.